자, 81회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봐요.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네요. 재고자산 하면 생산 과정에 있든지 판매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재고자산이라 그러죠. 잘못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성격이 상이한, 이게 서로 다른 유사도가 없는 성격이 상이한, 이런 말은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 그러니까 원재료 한번 예를 들어봐요. 원재료, 우리 회사는 제품을 한 네 가지 종류를 만드는데 A는 볼펜 만들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원재료가 되고요, B라는 제품은 기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쇠를 구입하고, C라는 것은 또 뭐 다른 것을 만들어서 시멘트가 원재료가 되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이 경우 총 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한다. 네, 1번 맞는 말입니다. 일괄을 한꺼번에 그렇게 했을 때는 뭐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서 그것을 한다. 1번 맞는 말이네요. 자,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취득원가가 장부 금액입니다. 다만 시가는 뭐예요? 현재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아, 그러니까 이 말이네요. 내가 살 때는 1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80원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인가 이해되시죠? 낮은 경우에는 시가, 낮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한다. 예, 이번도 맞습니다. 이번 혹시 여러분들 적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적가법이죠. 요게 또 보수주의란 말 들어보셨어요? 보수주의 방법이 됩니다. 예, 이번도 맞는 말이네요. 3번,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된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3번 재고자산의 정확한 말이네요. 3번은 정확한 말입니다. 저는 재고자산 설명할 때 생산 과정이나 판매 과정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죠. 간단했는데 사실은 이 말이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예, 3번 맞는 말입니다. 되시겠어요? 4번, 적정품은 수탁자 나왔네요. 이거 뭘로 바꿀까요? 서점. 서점으로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됐어요? 다음, 아니면 이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제3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탁자를 뭘로 바꾼다? 서점. 이렇게 바꿔놓고 하겠어요. 자, 점자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수탁자, 요 서점 맞죠? 위탁자는 출판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 요거 서점 이렇게. 자, 수탁자란 말이 놓으면 서점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 적정품은 서점이 제3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서점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수탁자의 재고자산, 서점의 재고자산. 이거 서점이 가지고 있으면 서점 겁니까? 출판사 겁니까? 출판사 거죠. 그러니까 판매하기 전까지는 서점의 재고자산이 아니라 이게 뭐가 될까요? 위탁자가 되겠죠. 위탁자. 위탁자가 누구? 출판사.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요 적정품 같은 경우는 위탁자, 수탁자, 이런 말이 놓기 때문에 이 말이 가슴에 확 와닿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탁자, 수탁자 이런 말을 잘 쓰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가 놓으면 꼭 수탁자는 서점, 위탁자는 출판사로 말을 바꾸어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맞다, 틀렸다가 판단됩니다. 자, 이 문제도 전산에게 읽어봤던 자주 노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틀렸네요. 됐나요? 자, 2번입니다. 아, 이번 좀 어렵죠. 한번 달라들어요. 달라듭시다. 자, 자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사채에 관련된 거잖아요. 맞아요? 자, 사채. 일단 사채가 무엇인가 봅시다. 사채. 사채가 뭐냐면 우리 주식 발행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기업이 장기간의
사업 자금의 필요성에 의해서 발행하는 채권. 그러니까 다채는 우리 주로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입니다. 장기. 5년, 10년, 3년 이렇게 장기간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사채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돈 빌려주려면 안 빌려주니까 뭐 사채를 발행하고 그래 돈을 그거 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만기가 되면 어때요? 돈 갚아줘야 되겠죠. 그래 이자도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거 하나 알아주시고 사채 발행하는 방법은 사채 발행하는 지금 보니까 액면가고 이렇고 할증 발행했네요. 자 사채 할증 발행 지금 아래의 경우 아래의 경우 아래의 경우 회계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 경우입니다.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봐요. 됐어요? 모든 주고받는 것은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액면가 얼마짜리 줬습니까? 사채 100만원짜리 뭐 이자는 요렇고요 3년 빌리고 그리고 발행가액은 얼마예요? 110 얼마 맞아요? 요만큼.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현금 들어왔겠죠? 현금 들어왔습니다. 166만 6,505원 들어왔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발행을 했어요. 자 다음 두번째 내가 준 건 사채 줬죠? 예? 사채 얼마짜리 줬나요? 1뿔뿔 준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100만원짜리 주고 116만 얼마를 받았습니다. 맞죠? 이게 할증 발행됐나요? 할인 발행됐나요? 할증 발행됐죠? 그것이 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라고 치면 놓으니까 자주 쓰는 계정과목 아닙니다. 우리 요 계정과목 및 주교등록 있죠? 여기에 가셔서 사채 치면 나와요. F 사채 치면은 자 사채 여기 나왔죠? 비유동부채 장기간이니까 비유동부채 맞죠? 요거고 다음에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놓습니까? 할인됐을 때 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있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할증 발행되는 경우도 있겠죠? 신주인수금 말고 여기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있죠? 여기 있습니다. 요거 계정과목이 나오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물론 알고 있으면 고맙고 자 아무튼 요게 할증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얼마가 되겠다? 166,505원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물론 할인됐으면 차비니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될 겁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거 사채 발행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일단 사채는 기업이 장기간 사업자금의 필요성에 의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자 주겠죠. 됐어요? 자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밑에 이제 자료 한번 봅니다. 자 액면가액 있죠. 여기에 액면가액은 사채 금액입니다. 사채 액면금액 사채의 사채 액면금액 됐나요? 왜 우리도 주식도 보면 주식의 액면금액 있죠? 액면가 그거예요. 액면이율이 있네요. 사채 발행이율 사채 발행이자 됐어요? 왜 사채를 발행하면 돈 빌리는 겁니다. 그 사채 안에 이자 얼마 주겠다고 표시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거 사채 발행이자가 되는 겁니다. 시장이자율 있죠? 이게 은행이자 은행이자 현재 은행이자 됐나요? 예? 만기는 만기니까 됐죠? 만기는 알죠? 3년 동안 빌려 쓰겠단 말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발행가액은 요거 받는 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요 말들 이해되십니까? 액면금액이 사채 액면금액이고 그리고 액면이자율 있죠? 사채에 보면 액면가액도 나와있지만 액면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원을 내한테 주면은 매달 또는 매년 얼마씩 주겠다? 10%의 이자를 주겠단 말입니다. 됐어요? 시장 이자율은 은행 이자예요. 왜 지금 은행 금리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만기는 3년입니다. 만기. 그리고 발행가액은 받는 돈 100만원짜리 주고 요만큼 받겠단 말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시나요? 예, 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사채 할증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채 할인 발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어떤 경우가 한번 봅시다. 어떨 때 할증이 되고 어떨 때 할인이 되는가 한번 봐요. 할증이 된단 말은 가치가 높단 말이죠. 봐요. 액면가, 우리 주식 생각하면 돼요. 우리 회사가 망할 거야. 액면가 5,000원짜리입니다. 할증 발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예요. 할증 발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만원 정도 합니다. 충분히 할증 발행이 되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높으면 할증 발행이 될 것이며 가치가 낮으면 할인 발행됩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치가 높다 낮다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자 은행이자는 얼마요? 내가 100만원을 넣어놓으면 4%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이 사채는 1년에 얼마씩 주겠단 말입니까? 10% 메리트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100만원 내고 은행에 낼래? 요거 사가서 요거 가지고 있을래? 요거 사가지고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많겠죠. 왜? 은행에 넣어봤자 사채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봐요. 삼성전자 주식이 요게 액면가가 10억짜리가 있습니다. 물론 내 10억이 있어요. 저금을 해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시장 이자율 4%짜리 은행에다가 10억을 몇 개 놓겠어요? 아니면 삼성전자 사채 10억짜리 사겠습니까? 요 두 가지 경우라면 어떤 거 하겠어요? 무조건 삼성전자 사겠죠. 왜? 여기 넣어봤자 4%밖에 안 주는데 10억에 10%니까 1년에 얼마? 1억씩 주겠다잖아요. 무조건 이거 사야죠. 삼성전자 망할 염려 없는 회사죠. 은행이 망할 확률이 많을까요?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이 많을까요? 저는 개인 은행이, 지방은행은 삼성전자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맞죠? 자본금이 작아요. 완전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이 더 작다고 봐요. 근데 이자 더 많이 줘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같아도 이거 사겠죠?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할증 발행이 됩니다. 근데 역도 돼요. 시장 이율은 10%인데 액면 이율은 4%예요. 살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할인 발행 되겠죠. 할증 발행되는 경우와 할인 발행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채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은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지금 하는 거 실기 시험에도 놓는 겁니다. 제가 이게 시간을 많이 써서 사채 악착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실기 시험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론에만 놓는 게 아니고 이 실기 시험에 놓으면 지금 관련된 게 놓으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경우에 할증된다더라? 시장 이율보다 액면 이율이 뭐 높으면 할증 발행이 됩니다. 이유가 간단하잖아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4%밖에 안 주는데 이걸 우리 회사는 10% 주겠단 말입니다. 탈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은행 이자는 10%야. 우리 회사에서는 4%밖에 안 줘요. 탈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할인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됐어요.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자, 요거 이자 주는 거 한번 봐요. 첫 번째, 내가 한번 봐요. 요거 샀다고 쳐요. 그러면 팔았다 쳐요. 액면가액이 100만원입니다. 액면 이자율이 몇 퍼입니까? 10%. 그러면 이거 사채를 가진 사람한테 매년 10만원씩 주겠어요? 매년 4천원씩 주겠어요? 10만원씩 주겠단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만약에 이거를 은행에 넣어놨다면 4%만 주면 되겠죠. 그래, 요거 내가 발행하면서 10% 줬구마 이렇게 했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출발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 2016년도에 샀죠? 자, 3년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기 꺼내야 돼요. 이게 돈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옆에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게 필요한가 하면, 자, 요게 장부가액이라고 나와요.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나옵니다. 장부가액은 어떤가 하면, 사채 가격 있죠? 요거와 사채 할증 발행됐죠? 요 금액이 뭐, 더해진 금액이 장부가액입니다. 처음에는 장부가액이 얼만큼 될까요? 요 금액이 되겠죠? 됐어요? 이 사채 이거는 언젠가는 다 갚아줘야 되는 돈입니다. 맞죠? 내한테는 빚이니까. 맞나요? 맞아요.
그리고 할증 발행됐던 이것도 뭐예요? 내한테는 빚입니다. 맞아요? 이 두 개는 다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3년 동안 어떻게 갚아주는가 봐요. 자, 사채 이도는 언제 다 갚아주겠습니까? 3년 때 갚아줄 겁니다. 맞아요? 출발합니다. 2016년도 보세요. 2016년도에는 갚아줬을까요? 안 갚아줬을까요? 안 갚아줬겠죠. 하지만 이자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자는 줬겠죠. 출발합니다. 자, 먼저 현금으로 줬다 쳐요. 현금으로 얼마 줬을까요? 100만원에 10만원이잖아요. 맞죠? 주는 돈은 항상 일정합니다. 얼마? 요거 10만원 주는 건가 아시겠습니까? 10만원 줬어요. 두 번째, 자, 요게 유효이자율법이랍니다. 지금 하는 계산하는 방법을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해요. 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자, 유효이자율은 어떤가? 요 이자 비용 주는 거죠, 지금. 이자 주는 거죠? 이자 비용이 됩니다. 이자 비용이 되는데, 얼만큼이냐면, 유효이자가 얼마냐면, 시장 이자율이 몇 퍼입니까? 4퍼. 내가 잔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116만 요만큼이에요. 맞나요? 자, 그래서 한번 곱해봅니다. 이자비용. 자, 요전에 4퍼입니다. 실제로 은행에 주면 요만큼 줘야 되는데 내가 10만원 준 거잖아요. 맞죠? 예? 내가 요만큼 빌린 거 맞잖아? 받은 돈 요만큼이죠? 은행에서 빌렸더라면 뭐? 4퍼 줬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 적습니다. 한번 해보 1166505 곱하기 4퍼니까 0.04죠. 0.04는 그게 46,060원입니다. 46,660원 되시겠습니까? 예? 요거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요거 곱하기 뭐가? 장부가액 곱하기 뭐? 시장 이자율. 요게 유효 이자입니다. 그럼 요 차변돈하고 대변돈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아요. 이거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은 매년 상각이 됩니다. 깎아집니다. 그러니까 요 돈이 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깎아 들어갑니다. 얼마를 깎아야 되는가 하면 요 돈 두 개가 맞아야 되는 건 아시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10만원에서 요만큼을 빼요. 10만원 1십 100전 만 10만원에서 빼기 46,660원은 53,400 요거 뺐더니 요게 53,340원입니다. 됐나요? 자, 요게 현금 10만원 주는 거 이해되셨죠? 다음 간단합니다. 요거 장부금액에서 시장 이자율 요게 유효 이자율입니다. 했더니 46,660원인가 되시겠습니까? 예? 요거 저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자, 요게 유효 이자율입니다. 됐나요? 자, 그걸 어떻게 구한다? 장부가액 곱하기 뭐? 시장 이자율 했더니 46,660원입니다. 됐죠? 그럼 차변하고 대변하고 돈이 안 맞죠? 요만큼 안 맞아요. 요거는 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겁니다. 깎아준 거예요. 됐어요? 예? 아니, 요만큼 갚았다 생각하면 돼. 53,000원 갚았다 생각하면 돼. 됐나요? 요건 갚아줘야 될 돈. 근데 이자 주면서 요만큼 갚은 돈. 되셨어요? 자, 그러면 장부가액, 요만큼 갚았기 때문에 장부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본대 요만큼 갚아줘야 되는데 이자 주면서 요만큼 갚아줬죠? 빼면 되겠죠? 예? 빼요. 그러면 1166505 빼기 왼쪽에 있는 53,340원을 빼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113165가 돼요. 113165. 자, 지금 저 계산기 이용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요 돈 구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자, 요 돈은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봐요. 자, 이자 주겠죠? 2016년 말에 10만원 주는 거 아시겠어요? 왜? 액면 이자율이니까. 됐어요? 두 번째, 유효이자라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빌린 돈은 사실은 요만큼 빌렸잖아요. 맞죠? 요만큼 빌렸고 요거 다 갚아줘야 됩니다. 갚아줘야 되는데 자, 요게 유효이자율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요 돈의 시장이자율이에요. 그러면 요게 요만큼 놓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차변하고 대변돈 안 맞잖아요. 요만큼 안 맞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요만큼은 이자 주면서 갚아준 거예요. 요만큼 사채를 갚아준 게 아니라 사채 할증 차금을 상각하는 겁니다.
깎아주는 거예요. 됐어요? 깎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더한 것이 장부 가액인데 요 돈에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장부 금액 요만큼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요만큼에서 요만큼 갚아버렸잖아요. 그럼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요만큼 되는 거 아시겠어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원리 같아요. 2017년도에 갚겠죠? 이자 주겠죠?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현금 주겠어요. 현금 줬다 쳐요. 현금은 얼마 줄까요? 액면 이율이잖아요. 현금은 얼마? 항상 10만원입니다. 근데 요 이자 비용이 이제 바뀌죠. 이 이자 비용이 바뀌어요. 왜? 장부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장부 금액이 바뀌었죠? 요게 바뀝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뭐 0.04를 곱합니다. 됐나요? 그랬더니 요거 제가 계산했습니다. 44,526원이네요. 요거 되시겠어요? 요돈 곱하기 4%인 거 이해되십니까? 똑같죠, 원리가? 요돈 곱하기 4%가 요돈이었습니다. 맞아요? 돈 안 맞잖아요. 상각 들어갑니다. 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자, 그럼 10만원에서 요만큼 빼요. 10만원에서 빼기 44,526원을 빼요. 그럼 55,474원이네요. 되시겠습니까? 아니, 요 돈에서 요 돈 빼면 요거 빼기 하실 줄 아시죠? 그럼 장부 금액이 또 바뀌잖아요. 왜? 자, 요만큼이었는데 내가 요만큼은 갚았죠. 맞죠? 갚았으니까 요만큼 뺍니다. 어떤 거? 113만, 110, 111, 3, 1, 6, 5에서 빼기 상각금 뭐 55,474원을 갚았습니다. 갚았더니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된다? 1057691 되네요. 됐나요? 예? 자, 그리고 자 2018년 자 이거 사채값 다 갚아야 되잖아. 현금 얼마 줘야 될까요? 일단 사채값 100만원 줘야 되겠죠. 이자 얼마 줘야 됩니까? 10만원 줘야 되겠죠. 그럼 현금 얼마 줘야 됩니까? 110만원 줘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 여기 적습니다. 사채 갚아줘야 되겠죠. 사채 얼마였습니까? 100만원 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자비용도 줬겠죠. 줍니다. 자, 이자비용은 요거 곱하기 4%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장부가액 곱하기 4%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다 4% 한번 곱해볼게요.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0.04는 42,307원이 됩니다. 요거 되시겠어요?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 돈이 안 맞잖아요. 맞죠? 나머지가 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됩니다. 차금이 되고 원단위까지 잘 안 맞아요. 자, 그러면 110만원에서 10만원 빼니까 요거 10만원 남는 거 이해되십니까? 10만원에서 요만큼 빼면 되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 빼면 10만원 빼기 1, 10, 100점만 10만 빼기 뭐 42,307원입니다. 뺐더니 57,694원이 되네요. 요게 이제 사채가 다 갚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만들어졌다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이자 줄 때마다 상각이 되잖아요. 요 깎아 들어가는 것을 상각이랍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요 세 개를 다 됐을 때 얼마 돈이 돼야 됩니까? 요 돈하고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자, 실제로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돈 세 개를 대볼게요. 요 놈 대봅니다. 뭐 53340 더하기 밑에 거 요거죠. 55474 더하기 마지막에 있는 이거 57639는 돈이 안 맞는데 16만 아 맞죠. 요 돈이잖아요. 16만 6,505원이죠. 지금 16만 6,500원 원단위가 안 맞죠. 소수점 막 잘라버리고 했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증명되는 거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처리됩니다. 사체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실기시험에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요 정도가 나와요. 실기시험에 요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로 요 내용을 가지고 이 정도의 문제가 실기시험에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쉽게 놓으면 이거 가장 사체가 제일 쉽게 놓으면 이렇게 사체 발행했다 회계 처리하시오 끝 이렇게 놓고요. 두 번째 이전에 사체를 이렇게 발행했었다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첫 1차 연도에 이자 주는 내용을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도 시험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둘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요 정도는 알아두라. 2번 잘 안 놉니다. 이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미루어 놨던 겁니다. 됐어요? 알겠다 알아주시면 참 고맙고요. 모르겠다 하나 찍자. 됐어요? 일단 그래도 저는 선생이니까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 중요하다 안하다 구분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긴 중요하죠. 회계에서 중요한 건 없어요. 시험의 출제 빈도수가 높다 낮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노력과 시간 들어있는 거에 비해서 출제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거 달라들어서 저는 선생이니까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라고 대답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런 만약에 이거 이제 내가 시험 친다 모르고 이거 어려워요. 이것도 하나 찍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입장에서 대답해라. 알아야 됩니다. 네 시험 칠 때 어쩔래? 찍겠다. 이렇게 하자. 나중에 시간 남는다 그럼 이거 보시면 돼요. 됐다야? 그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네요. 됐다요? 답은 요 안에 있어요. 답은 요거 아셔야지만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2016년 결산일 현재 2016년 요거 말이죠. 사채의 장부가액은 액면금액보다 크다. 자, 보세요. 사채의 장부금액은 얼마입니까? 110 얼마죠? 그리고 사채의 액면가액은 얼마입니까? 100만원. 맞아요? 틀려요? 맞죠? 1번 맞는가 이해되십니까? 자, 2016년 결산일 현재 장부금액은 액면가보다 크다. 장부금액은 110 얼마 아닙니까? 근데 액면가는 얼마? 100만원. 크고 맞잖아요. 1번 이해되셨죠? 2번 2016년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10만원이다.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얼마다? 10만원이다. 16년만 10만원 아닙니다. 17년도 10만원이에요. 됐나요? 2번도 맞습니다. 3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한번 볼게요. 요거 상각된다 그랬죠? 53,000원이죠? 55,000원이죠? 57,000원이죠?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증가됩니다. 왜 이거 틀렸어요? 4번 2018년 말 이자비용 인식 후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은 얼마다? 0원이다. 다 떨어버린다 그랬죠? 요거 다 끝나면 요게 떨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이한 문제 보는데 시간은 조금 걸렸는데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알아주세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도 매년 증가한다. 똑같아요. 어쨌든 사채 할증이든 할인이든 상각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증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정리해요. 요 보기는 자주 나와요. 요 보기는 자주 나옵니다. 요거 모르시겠거든. 요 보기 정도는 알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과정 알아주시면 참 고맙겠다. 두 번째, 네,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럼 요거는 알아주라. 요거 알아주라. 그리고 한 개는 더 알아줘야 됩니다. 이건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할인이든 할증이든 필요 없어요. 그 상각이란 말은 깎아 들어가는 돈도 있죠. 무조건 매년 증가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요 말 정도 하나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됐나요? 그리고 어떨 때 할인 발행하고 어떨 때 할증 발행하는 됐습니까? 시장 이자보다 액면 이율이 높으면 할증되고요. 그리고 시장 이율이 액면 이율보다 높으면 요게 높으면 할증, 요게 높으면 할인 이래 됩니다. 요 정도는 어려운 말 아니니까 요거는 뭐 이거 안 됩니다. 아이고,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첫 번째, 배당은 항상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어야 된다. 그 배당해주죠. 우리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주주들로부터 자본금을 납입받아서 회사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익이 생기죠. 맞아요. 그 이익을 배당해주는 겁니다. 맞죠? 당연히 이익잉여금에서 배당되어야 됩니다.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주식 배당 후에는 주식 수가 증가한다. 그렇죠. 자, 이게 왜 주식을 배당을 해주는가 하면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내년에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해요. 그 돈이 많이 써요. 배당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당을 해줘버리면 돈 빌려야 되잖아요. 빚내서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 배당해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주주들한테 손가락 빨고 있으라. 이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님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해서 공짜로 드릴게요. 무상증자입니다. 무상. 공짜로 드릴게요 하면 주주 입장에는 어떻대요? 주식을 받아서 팔면은 현금 내잖아요. 맞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팔아서 현금하면 되고, 가지고 있고 싶은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뭐 이익잉여금을 어디에 자본금에 넣으니까 내 돈은 나가요 안 내요? 전혀 나가지 않죠. 주주들은 주주들대로 기분 좋게 기분 맞춰줬고, 나는 내 필요한 대로 다 했어요. 그게 바로 주식 배당입니다. 됐어요? 그래, 주식을 발행해서 주니까 주식수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공짜로 주는 겁니다. 뭐 대신에? 배당 대신에. 이게 바로 주식 배당입니다. 되시겠습니까? 다음, 배당 후에도 자본의 크기는 아직 요거 현금 배당 후에도 자본의 크기는, 이건 틀렸죠. 이익잉여금은 자본 항목이잖아요. 이익잉여금에서 현금으로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겠죠. 자본이 줄어들죠. 답은 3번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답은 상법상 중간 배당은 회계연도 중 1회에 하나여 정관에 정해진 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자, 4번 한번 봐요. 뭐 좀 복잡하게 생겼네요. 뭐 복잡하고 안 해도는 문제 보고 판단합시다. 뭐 단기 매매 점검 평가 이익 손실이네. 안 어렵겠네요. 안 볼게요. 다음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 이 결산 문제입니다. 주식 거래 내역이다. 12월 31일 주식회사 학동의 공정가치가 주당 얼마? 만 원이면, 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주식을 사고 팔고 했는데 지금 기말 현재 얼마짜리로 바뀌었단 말입니까? 만 원이네요. 2018년 또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단기 매매 정권 평가이익 또는 평가 손실은 얼마고, 아 이것만 하면 되네요. 한번 볼까요? 천주 샀네요. 만원 주고 샀네요. 맞죠? 500주 팔았네요. 12,000원 팔. 그럼 이건 필요 없죠? 이건 필요 없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얼마가 남았습니까? 요거 500주 남았겠네요. 맞아요? 천주 사서 중간에 500주 팔았잖아요. 그 평가할 때는 남은 거 갖고 따지잖아요. 맞죠? 만원. 천주는 7,000원.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만원. 요거 500주는 만원 주고 샀죠? 이익 보고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번전치기 했잖아. 뭐 이건 필요 없네요. 맞아요? 자, 11월 1일날 천주 샀네요. 7,000원 주고 샀어요. 지금 얼마 됐습니까? 만원. 주당 얼마 올랐습니까? 3,000원. 3,000원짜리가 천개 있으니까 얼마 이익 받습니까? 300만원. 답은 이익 받네요. 일단 100만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맞아요? 300만원인데 이익 받어요? 손해봤어요? 7,000원짜리가 만원 됐으니까 300만원 이익 볼 수밖에 없죠. 답은 몇 번? 2번. 이런 건 뭐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5번. 다음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운송비와 설치비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무슨 이 전산에 임금에 나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화가 납니다. 이게 화나죠? 이런 거 문제 풀면 화 안 나세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세문화 치는 사람들인데 회계 1급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 건 좀 이해가 하지만 이런 거는 좀 그래요. 2번. 취득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중개 수수료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이거 하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사는 거 가게 안에 포함시킨다. 유형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이 답 몇 번입니까? 3번. 이거 세금과 공과 아닙니까? 맞죠? 취득세 등록세는 원가에 가산하는 거 아시죠? 됐고. 다음 중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고정비, 직접비, 변동비,
딱 보더라도 뭐가 달라요? 고정비, 변동비 있고 준변동비, 준고정비 있죠. 요건 아니죠. 답은 몇 번? 2번. 되시겠다요? 7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개별원가 이런 문제는 꼭 맞춰야 돼요. 개별원가, 종합원가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자, 대안설명이 아닌 것은 원가의 집계가 답 1번이네요. 공정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개별원가는 개별로 이루어지잖아요. 공정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다? 종합원가입니다. 답은 1번 틀렸습니다. 자, 동종 대량 생산 형태보다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맞죠? 제조 간접비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맞습니다. 월말 제공품의 평가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맞네요. 답은 1번이며 공정별로 원가 집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종합원가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배분법에 대한 설명이네요. 직접 배분법은 답 몇 번입니까? 1번. 1번이잖아요. n분의 1로 쪼개버린 됐죠. 일부 고려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방법. 직접 배분법. 직접 배분법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원가 계산이 간단합니다. 단점, 안정확해요. 안정확합니다. 그리고 반대말이 뭐? 상호 배분법. 좋은 점, 제일 정확합니다. 안 좋은 점, 돈 많이 들어요. 원가 계산인데 돈 많이 듭니다. 됐어요? 단계 배분법이 뭐? 중용입니다. 중용 정도. 됐나요? 그 정도. 상호 배분법 완전히 고려하는 건 맞죠? 상호 배분법은 다른 배분법에 비해서 정확한 원가 배분법 맞죠? 많은 시간과 비용, 또 돈이 많이 든단 말이잖아요. 됐어요? 단계 배분법 적용 시 가장 많은 부분의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 부분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 부분 순서대로 한단 말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자, 9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이란 것은. 자, 이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요거. 잠깐만요. 이거 아니 요 앞전에 했었네요. 우리 종합원가에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 해봤습니까? 제가 T자 계정을 하나 그렸죠. 그게 뭐냐면 물량의 흐름을 파악인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답은 물량의 흐름 파악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요거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T자 계정 이렇게 제공품에서 제가 그린 거랬잖아요. 그게 물량의 흐름을 파악인 겁니다. 됐어요? 두 번째, 각 원가 요소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줘야 돼요. 요거 되고. 틀렸네요. 답은 2번이네요.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각 요소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고 그리고 원가 요소별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집계한 다음 단위당 원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배분하게 되어 있어요. 요 정도. 물량 흐름 파악하고 요소별 원가 종합원가 환산 요소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고 제일 마지막에 원가를 배분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뭐 요거는 뭐 하나 익혀주시는 게 밖에 없겠네요. 자, 10번. 이거 보니까 예정 배부율이 어떻고 실제 배부가 어떻고 이렇게 나와있죠. 뭐 이거 간단합니다. 생긴 건 어려 보이지만 간단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주요학동은 제조 간접비를 무슨 시간으로?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토대로 구한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예를 들면요. 여기 보니까 예상 실제 발생액 배부율이 됐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 뭐 예정 배부액이 있고요. 맞죠? 그리고 실제 발생액을 구하면 되잖아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니까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얼마였습니까? 2천만 원 나왔네요. 계산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20불. 이거 아시겠다요? 자, 그리고 요 돈만 구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자, 내가 예상은 1000시간 했는데 실제로는 몇 시간 했습니까? 1100시간 했잖아요. 맞아요? 1100시간 했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직접 노무 시간당 얼마입니까? 2만원.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되는 거 봅시다. 1100시간 곱하기 2만원이잖아요. 맞죠? 밑에 2만원 나와 있습니다. 하면은 이거 2200만원이네요.
됐어요. 출발. 일단 200만원입니다. 답은 1번 아니면 2번. 됐어요. 자, 과대. 많이 배부했었나요? 작게 배부했었나요? 많이 했잖아요. 맞죠? 따라서 1번. 200만원 과대 배부가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 않다 보니까 힘들어 보였던 거지 실제로는 힘든 것은 아니다. 자, 10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11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 매입세액 공제 있죠.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소 임산물을 원재료를 해서 가공해서 팔게 되면 산 원재료를 해서 일부분은 부가세 깎아주는 것을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 그럽니다. 두 번째,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이 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가공되지 아니한 농 축소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을 원재료 해서로 해야 되거든요. 해서 가공을 하여 팔게 되면 부가세를 받게 된다. 맞죠? 받게 돼요. 받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공제받는 게 있나 없나 없다라는 거예요. 받게 된다. 이때 요거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 임산물의 구입 금액의 일부분은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빼주는 것을 의제 매입세액 공제랍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을 원재료 합니다. 농축수 임산물은 그 자체가 뭡니까? 면세잖아요. 맞죠? 원재료 해서 가공을 해서 팔아요.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부가세 받겠죠. 그러면 나는 뭔 만든다? 맨날 부가세 받아서 부가세 내기만 해요. 완전 스트레스 만땅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국세청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네가 산 원재료 금액 중에 일부분은 부가세 낸 거로 치줄 테니까 그거 빼고 납부해라 이러면 어때요? 성질이 싹 풀리잖아요. 그게 바로 뭐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돼요. 자, 다음 이 공제율이 있어요. 공제율이 있는데 어떻게 해? 일반은 보편적인 업종은 102분의 2 그리고 중소기업은 104분의 4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중소기업 진흥 정책 이런 거 아시나요? 그래서 대기업한테는 혜택이 별로 없는데 중소기업한테는 혜택이 많죠. 그래서 104분의 4 그다음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은 대부분이 원재료 자체가 농축수 임산물이잖아요. 많이 해줘요. 그런데 범위는 좀 큰 음식점이죠. 그건 106분의 6. 음식점 일반은 뭐? 108분의 8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공제율 이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요거 중요한 겁니다. 공제율 중요하니까 알아주시고.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음식점 일반이 109분의 9가 답인 경우가 있어요. 한시적으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되시겠어요? 원칙적으로 몇 분의 몇이다? 108분의 8입니다. 일반은. 됐나요? 이렇게 세법이 조금씩 개정이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그거 있잖아요. 대중교통 있죠? 대중교통은 원칙적으로 그 카드로 쓰게 되면 몇 퍼 해줘요? 30퍼. 30퍼인데 2018년도에만 몇 퍼? 40% 해줬어요.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죠. 그때 경기 활성화 시키려고 카드 더 쓰면은 카드 공제를 또 더해준 적도 있어요. 막 그렇게 세법이 조금씩 바뀌어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뭐 108분의 8로 알면 됩니다. 됐어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간이 가세자는 음식자와 제조업자에 한해서만 의제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예, 일반, 1번 맞습니다. 2번 일반 과세자인 음식점은 정빙 규정 없이 농어민으로부터 구입 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연하죠. 농협원한테 이래 사거나 이럴 때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데 다만 일반 과세자는 안 되고요. 제조업인 경우에는 이게 요거는 답이 맞으려면 한번 더 맞아 이거 맞아요. 이 말 일반 과세자는 증빙서류 없이 농업인으로 구입 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자 있죠. 제조업자는 증빙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뭐 받을 수 있다가 됩니다. 있다 이렇게 돼요. 어쨌든 이거 맞았어요. 맞았는데 하나 더 알려드린 겁니다. 다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을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당연히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 그 원재료에 대해서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유흥주점 외에 법인 틀렸잖아요. 답은 몇 번? 4번이네요. 법인은 공제율이 몇 분의 몇이 됐습니까? 106분의 6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되시겠어요? 12번 근로소득세법상 소득으로서 총수익 금액과 도덕이 아 이거네요. 그러니까 요거 4개 중에서 3개는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근데 필요경비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드는 돈들이 있죠. 그게 있는데 한 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게 있어요. 어떤 거겠어요? 답은 1번 이자 소득은 어때요? 돈만 넣어놓으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맞죠? 이자 벌기 위해서 은행 가서 맨날 앞에 지키고 있고 이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연금 소득은 이거 연금 공제해 줍니다. 공제 근로소득도 근로소득 공제액 있죠. 이거 빼기 이거는 연금 소득 공제액을 해줘요. 소득 연의 소득 금액이 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금액 있죠. 빼줘야 되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빼줘야 돼요. 필요경비 빼줍니다. 다 이렇게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가 있어요.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자소득은 빼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득법상 총수입하고 소득금액이 빼주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같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연결이 가장 맞는 거네요. 공급시기야 사업상 정류한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때 1번 틀렸죠? 정류할 때 된 거지 맞죠? 예를 들어봐요. 아버지한테 뭐 사업상 정리지만 아버지한테 내가 건물 빌딩을 하나 증여받았습니다. 근데 내 거기 들어가서 안 살고 있어요. 그거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잖아요. 이게 소비 사용이나 소비된 때가 아니라 정리한 때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답은 2번이 맞네요. 2번이 맞습니다. 3번 무인판 2번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3번 보세요. 무인판매기금 많이 나왔죠. 자판기입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까? 돈을 꺼낼 때입니까? 돈 꺼낼 때. 이거 틀린 거 아시겠죠? 요거 몇 번 나왔죠? 네, 다음 4번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 반출 시 반출된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될 때가 아니라 반출할 때 됐어요? 다시 한번 더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 반출 시는 재화의 공급으로 옵니다. 언제 공급으로 온다? 반출할 때 나갈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이것도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 자 다음 설명 중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대손요건을 갖춘 경우 예정신고 시 반드시 대손세액 공제를 신고해야 된다. 아 여기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대손세액 공제 있죠.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에 한다. 확정신고 때예요. 예정신고 때 하지 않습니다. 되시겠어요?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나왔네요. 차는 화물차인지 승용차인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되고, 두 번째, 화물차는 매입대액 공제되고, 승용차는 뭐라도 매입대액 공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만, 1000cc 미만은 매입대액 공제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매입 매출 전표할 때 필요한 거 맞죠? 자, 봅니다. 영업용도 필요 없어요. 뭐, 비영업용. 우리는 영업용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택시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형 승용차의 구입 비용은 매입대액 공제가 안 되죠. 안 되고, 사업에 직접 사용이 입증된 임차와 유지 비용은 몇 번입니까? 답이 아니고, 이거 틀렸죠. 소형 승용차에 관련된 모든 것은 매입대액 공제 안 된다. 불공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틀린 거 아시겠습니까? 3번. 사업에 직접 사용이 입증된 접대비는 매입대액 공제 돼요? 안 돼요? 이거 불공사유잖아요. 맞죠? 틀렸죠. 4번밖에 안 되겠네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대액은 매입대액 공제 받지 못한다. 자, 요거 불공사유했죠? 토지 1번에 나왔습니다.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대액은 불공이잖아요. 답은 몇 번? 4번. 됐나요?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이거 소득세 세법이네요.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자, 이거 소득세법에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참고로 결손금이란 말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봤단 말일까요? 손해를 봤단 말일까요? 손해본 겁니다. 됐다요? 예? 돈금이라는 게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돈, 금이 다 돈이잖아요. 맞죠? 그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저 사업을 했는데 뭐 결손금이 생겼습니다. 그걸 내년으로 2월 시켰어요. 해당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최근에 발생한 과세기간의 2월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아, 그게 이 말이 이 말이네요. 요, 다 맞아요. 거의 다 맞는데 여기 틀린 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랍니까, 손해를 봐서 그걸 2월 시켜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럼 이거 이제 떨어버리잖아요. 떨어버리는데 이게 10년 이내 것을 해줘요. 해주는데 어떤 거냐면 과거의 것부터 먼저 떨어버립니다. 최근의 것부터. 요게 틀렸어요. 최근에 발생한 것부터 먼저 떨어버린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가장 과거에 발생한 것부터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됐나요? 예? 2번.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말소득 공제한다.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이런 순서가 없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에서 뭐 공제한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고. 예? 3번. 주거용 건물 임대 이외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예?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그게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 있죠? 그거는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본 이익에서만 뺄 수 있지. 다른 소득에서는 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 맞는 말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더 봐요. 자, 우리가 소득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다른 데서는 또 이익 볼 수 있죠. 그 이익 본 돈에서 손해 본 돈을 빼면 안 돼요.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해서 손해 본 거는 반드시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만 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요 말 맞습니다. 답은 결손금 및 이월금을 공제할 때 당해 과세 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예전에 있었어요. 이거를 공제합니다. 됐나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당해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됐죠? 1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래 되잖아요. 그럼 올해 당해 과세기간에 이익을 봤단 말입니까? 손해를 봤단 말입니까? 손해 봤잖아요. 자, 보세요. 결손금은 이익 본 돈에서 뺀다 그랬죠.
그 이익 빼야 돼요. 근데 올해 이익 봤을 올해 결손금이 발생했죠. 올해 이익 봤단 말입니까? 손해 봤단 말입니까? 손해 봤단 말이죠. 손해 봤는데 뺄 거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 할까요? 이익 본 돈이 이익 본 돈이 돈이 없어서 공제하고 싶어도 싶어도 공제 못한다. 맞죠? 뭐 벌어들인 돈이 있어야 공제를 하지 손해받은 거 뺄 텐데 지금 보니까 당해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했잖아요. 맞아요? 그 손해봤단 말이에요. 손해봤는데 뭘 빼? 뺄 게 없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 자, 여기는 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요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게 소득세법에 관련된 거라서 제가 법에 관련된 거 나름대로 조금 신경 써서 뭐 한다고 했는데 요 정도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므로서 81회 이런 문제 마치겠습니다.